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기도 하고요. 결과를 확 내부 결과를 확인을 해요. 아직 확인을 해요. 내부 결과는 우리 장인성을 기대하지 않았고, 제158차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일 예정대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무모한 선택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촉구합니다. 한 술 더 떠 만약 일본이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거리까지 멀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일본 정부는 합리적 이성과 상식으로 돌아와서 우리 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고위 당정회의에서도 이미 확인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한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T사를 통해서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안보 정보 교류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것이 조국 구하기라는 터무니없는 야당의 공세가 문제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아베 정부와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 주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우리 국회의 편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 간사 간에 9월 2일,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정 기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금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를 수용해서 이후 국회에 큰 부담을 선례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여야 합니다. 지난 2주간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은 실종된 채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난무했습니다. 이혼한 동생과 그 동생의 전처의 사생활도 들춰졌고 돌아가신 부친의 묘비까지 공개되는 데 이어서 최근에는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아주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까지 직면하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자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야당의 증인, 참고인 요구를 일체 거절 없이 수용하라고 또 막무가내로 공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서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리, 당략과 정쟁을 위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는 가족청문회가 아닙니다.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정치라면 국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우리 당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혐오와 피로만을 남길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선거법 개정안 4건이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 제1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7개월간 22차례에 걸쳐 소위를 개최했고 모든 안건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철저히 외면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논의가 부족했다, 논의가 다 안 됐다며 생떼를 쓰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이 정파적 이익 때문에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 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로 한 5당 원내대표의 이전 합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선거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며 회피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특위 재연장 주장은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특위를 한 달 더 연장하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정개특위 시한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의 진전된 개선안을 내놓는 것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개특위 표결을 늦추려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고서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조차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결국 선거제 개편을 늦춰서 20대 국회 내에 그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를 20대 국회에서는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는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이 선거개혁 입법으로 치러지려면 이제 결론을 내려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당에 충분히 양보해왔고 그들의 요구도 충분히 수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정치개혁특위 연장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명분이 없고 의미도 적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에 역행하지 말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모두 발언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입니다.